인상 깊었던 장면이 무엇이냐? 아, 배우행 전체에서 네,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 오늘 저 김효수 기자님하고 쇼버스 배우행 재밌게 얘기를 할 김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보신 영화가 이제 총 6편의 배우행이라는 타이틀로 긴 작품인데요. 편 영화들 중에서 총 26편의 영화를 이제 선정을 하고 주제별로 장르별로 이렇게 묶어서 작년 7월부터 매달 꾸준하게 이제 개봉을 해왔거든요. 이제 해를 넘겨서 마지막에 이르렀는데 이 영화들에 대해서 이제 시선님하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좀 이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번 배우행은 약간 주제 면에서 배우란 무엇인가 혹은 뭐 연기란 무엇인가 이런 거를 질문을 하고 배우들의 일상이나 고민에 대해서 다루는 작품들을 주로 꾸셨더라고요. 평범해서 고통받기도 하고 꿈과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제 갈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데 오케이 탑스타, 30일 내리다, 오디션, 언젠간 터질 거야, 클라운 이렇게 다섯 편의 영화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봤는지 시선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시선님께 첫 번째 질문으로 다섯 편의 영화들 보시면서 좀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보게 되셨는지 다들 이런 단편을 뭐 극장에서 보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단편이 이렇게 짧게 다들 되어 있는데 이 쇼버스의 구성적인 측면에서 저는 되게 볼수록 마음에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옥탑스타워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상과 현실이라는 주제 안에서 배우들이 허황돼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뭔가 현실적인 부분도 드러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페이크 다큐멘터리라고 볼 수 언젠가 터질 거라던가 아니면 이제 현실적인 진짜 30일 내리다라는 영화는 실제 다큐멘터리잖아요. 그런 면들은 이제 현실적으로도 보여주고 또 그리고 극화된 부분도 보여주면서 약간 탑스타의 내용들을 그 뒤에 있는 그 단편들이 뭔가 이렇게 보조해주는 느낌? 그래서 저는 쇼버스 이 구성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보시면 더 재밌게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시선님께 또 이런 거를 좀 여쭤보면서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평소에 영화 보실 때 네. 이 배우라는 존재에 대해서 평소에 어떤 시선을 갖고 보는가?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론에 가까운 것 같아요. 연출론에 있어서 좀 더 좋아하는 측면이 있고 배우는 아직까지는 영화 속에 어떤 캐릭터들이 있고 그 캐릭터들을 감독이 하는 방향대로 배우는 연기를 한다 정도에서 저는 약간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작업도 하면서 뭐 서너 번 이상은 봤는데 그러면서 약간 배우라는 직업과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진짜 저런 고생들을 좀 많이 하시겠다. 저는 정확하게는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배우는 아직까지는 영화 속에서 감독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감독님들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고 얘기를 해보면 항상 감독님들이 말하는 게 이 배우에 대한 존재를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생각지 못하는 캐릭터들을 자신만의 해석으로 뭔가 연기를 해주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작품 자체가 더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배우라는 존재는 더 크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해요. 시선님은 평소에 영화를 볼 때 이제 배우들의 연기를 보면서 어떤 장면 혹은 어떤 연기를 볼 때 아, 저 배우 연기 정말 잘한다 이렇게 좀 느끼실 때가 어떤 기준으로 좀 이렇게 판단을 하세요? 옛날에는 저희도 그렇지만 어쨌든 화려한 측면의 어떤 액션들에 대해서 더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근데 갈수록 표정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전달해주는 배우가 제 머릿속에 많이 잔상으로 남아있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배우가 자신의 표정만으로 얼굴에 클로즈업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많은 걸 전달할 때 그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배우가 연기를 잘하는 순간인가 그런 생각을 가끔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쇼버스 이번 작품에서 그 30일 내리다라는 작품이 되게 묘하게 가슴을 약간 좀 그렇게 하도 울리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목도 왜 이렇게 지었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다큐멘터리 자체가 그냥 배우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30대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31살이라고 표현되는 30일이라는 숫자를 놓고 그 다음에 내리다라는 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30일 내리다 이렇게 제목을 지었을까. 문득 이제 다큐멘터리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뭔가 나 자신에 대해서 크게 만족감을 느끼고 자신감 있어 하는 모습에서 나는 내리다 이런 의미에서 내리다라는
말을 붙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서 다큐멘터리가 묘하게 크게 기술적이거나 특별한 언급을 할 만한 부분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되게 와닿는 부분들이 되게 컸던 다큐멘터리여서 옥탑타에서 이어지기 되게 좋은 다큐멘터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김내리 감독의 이름을 통해서 나는 내리다에 네. 대한 이제 언어 유희로서 제목을 그렇게 지으신 것도 굉장히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30일 내리다와 오디션 맥락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언젠간 터질 거야까지 보면서 저는 배우라는 직업을 꿈꾸고 계속 이제 추구하는 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공감도 가더라고요. 꼭 배우라는 직업을 갖지 않았더라도 청년 세대들이 느낄 수 있을 법한 현실에서의 어려운 점들을 그분들이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오디션에 등장하는 에피소드들 파일 사실상 프린트해야 되는 것마저도 다 돈인 거잖아요. 네, 다 돈이고 그런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배우라는 직업이 사실은 뭔가 이게 언제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는 바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뒤에서 나오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적인 문제를 되게 잘 다루는 다큐멘터리에 속해 있어서 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나이 많은 이제 배우들의 어떤 고충, 네. 고민도 다루고 있지만 클라운 같은 경우에는 아역배우의 삶에 대해서도 이게 한 단면을 보여주잖아요. 평소에 아역배우에 대한 시선님의 생각도 좀 궁금했어요. 아역배우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느껴본 바 영화 속에서도 연기를 해야 되지만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연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제가 그 나이를 생각해본다면 저는 그때 뭐 했을까 생각했을 때 굉장히 뭔가 성숙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좀 볼 때 언뜻 좀 안타깝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클라운에서도 볼 때 아마 보신 분들이 비슷하게 느끼지 않았을까 그 감정들을 정말 보지 않는 경쟁을 해야 되고 뒤 무대에서도 저렇게 계속해서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구나 아역배우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클라운의 그 아역배우의 주인공의 상황을 보면서 메소드 연기란 무엇인가라는 고민까지도 사실 막 해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감독님이 그 아이의 오디션은 사실상 망쳤지만 그 실제 그 아이가 아빠와의 그 관계들이 그 연기에 사실 거의 반영이 그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작품이 실제 그 배우의 어떤 실제 상황이었다면 그 배우는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진짜 감정을 그냥 드러내고 있는 것인지 근데 또 생각해보면 진짜 감정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한 차원 더 깊이 들어간 진짜 연기의 본질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보게 됐어요. 저희가 오늘 이 대화 나누고 있는데 사실 오픈 채팅방에서 질문들을 이제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몇몇 질문들이 올라와 있는 게 있어서 같이 관객분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드리면서 또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갈까 하는데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시네요. 어떤 프로젝트가 제일 인상적이셨냐, 시선님은? 아, 전체적인 여섯 개에서. 네, 이 배우행에서 좀 인상적인, 인상 깊었던 장면이 무엇이냐. 아, 배우행 전체에서 네,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 이게 쇼버스 프로젝트 전체에서 가장 힘이 빠져있는 게 배우행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뭔가 현실적이고, 그냥 너무 심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연출적으로 재밌는 부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클라운 전에 언젠간 터질 거야. 그래서 아이를 안고 열심히 이제 배우의 꿈을 아직은 가지고 있는 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특이한 게 저는 그냥 배우의 얘기만 나올 줄 알았는데 되게 연출적으로 표현한 게 단편 영화 보면서 순간 소리가 두 번 없어지거든요. 무음 처리가 돼서 그냥 소리가 딱 없어지는 순간인데 아마 여성 캐릭터 혜림일 건데 혜림 씨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자기도 저기 참여하고 싶은 부분 근데 현실은 동떨어져서 빨래를 개고 있는 자신의 현재 모습 이 두 부분을 좀 비교해서 보라고 연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매칭을 시켜보라고 관객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고민해서 넣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재밌게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과 이상과 현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할 수 있는 게 역시 배우라는 그 소재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인상적으로 남았어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시선 작가님이 만약 영화를 찍으신다면 옥탑스타의 다섯 명의 배우 중 누구를 주인공으로 선택하시겠느냐? 와, 진짜 너무 어려운데요. 사실 이 질문을 주신 분도 아마 고르지 못하셔서 저한테 질문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은 오히려 영철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재밌었어요. 영철이라는 캐릭터가 뭔가 약간 비굴한 역할을 오히려 하면은 더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영철에 더 눈길이 갔고, 실제로 과도한 거를 강조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저는 영철이라는 캐릭터가 약간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질문도 이어서 나왔는데요. 시선님은 영화 선택할 때 뭘 선택을 하시냐, 어떤 기준으로?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감독 위주로 선택을 하긴 하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설명이 많지 않은 영화. 제가 이런 말 있잖아요. 혀가 길면 뭔가 이상하다. 그런 것처럼 이제 메일도 그렇고 뭔가 문서도 그렇고 길면 길수록 뭔가 그걸 감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화가 뭔가 많은 것을 드러내기 위하기보다는 그냥 한번 봐봐 이런 식의 어떤 설명들이 나오는 영화들, 그런 영화들을 오히려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약간 도전적인 영화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질문 주신 분 중에 언젠간 터질 거야를 질문해 주신 분이 있는데, 이 배우와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이제 이질감이 없어서 아이들이 실제 배우의 자녀인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뭐 직접 알아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도 진짜 부부, 실제 부부이고 실제 아이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보게 됐거든요. 거의 셀프 다큐라고 생각하면서 보게 돼서. 전 처음에는 진짜 빅영화가 아니라 그냥 다큐멘터리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 연출로 나오신 분이 이제 감독님이시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 뭐 클라운 같은 작품은 이게 어떤 담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어떤 전체적인 짜임새라든가 이런 것도 완성도가 좋아서 명확했던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신 것 같더라고요. 단편을 최근에 저도 올해 작년에 이제 심사를 좀 몇 개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었지만은, 약간 단편이 가지고 있는 게 그 짧은 시간 안에 메시지를 전달을 딱 해야 되다 보니까 가끔은 이제 그 메시지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덜어내지 못하면은 단편이 이상해지거든요. 단편을 보고 싶어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가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 쇼퍼스 배우행에서 아마 뽑으실 때 그런 영화 위주로 뽑으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 단편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단편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약간 클라우는 더 이 배우라는 캐릭터를 아역배우를 통해서 현실 가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주는 거라서 더 재밌게 다들 느끼시지 않았나. 그래서 특히 클라운 보고 많이 우셨다는 것을 많이 봤을 때, 역시 이제 또 이런 건 또 좋게 생각하자면은 굉장히 우리의 그 밑에 내면에 숨겨져 있는 감정들을 이렇게 잘 끌어올린 단편이 아닌가. 왜냐면 단편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우리 감정을 딱 끌어올리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단편 중에는 대다수가 뭔가 소재가 특이하거나 조금 자극적이거나 이런 게 많은데, 아니면 완전히 이제 자기를 표현해서 약간 고독해져 버리거나 단편이. 그런데 이번에 클라운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우리의 그 어떤 감정을 단시간에 끌어냈다는 점에서 아마 많은 이들 좋아하신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질문과 관객분들이 이제 남겨주신 질문 중에서 이제 거의 다 웬만한 질문들은 다 해드렸는데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최근에 보신 뭐 영화나 드라마 중에서 배우들의 연기에 대해서 좀 인상적이었다, 작품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가장 이렇게 영화를 또 찍고 연기를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영화가 이제 파워 오브 도그라는 작품이었는데, 네. 넷플릭스에 이제 너무 궁금해서 저는 너무 궁금하면 원작을 찾아보거든요, 거꾸로. 그래서 원작 책도 읽어봤는데 되게 이제 한번 파워 오브 도그를 검색해서 한번 봐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원작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영화였냐면, 전반적인 줄거리는 아마 다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나와요. 그래서 크게 대사를 설명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캐릭터로 온전히 우리가 느끼는 동시에 그 사람이 궁금해지게끔 하는 면에서 되게 연기를 잘 하셨던 것 같고, 약간 우리가 아는 그 심리적인 스릴러물들 이런 것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눈앞에서 뭐 칼이 오가거나 뭔가 범죄가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 영화는 되게 그 뒤에서 조용히 칼을 찌르는, 네. 영화였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났는데 이게 뭔가 싶기도 하면서 동시에 되게 등뒤가 약간 따끔한? 그래서 한번 파워 오브 도그라는 작품을 보시면 배우의 연기와 그리고 그걸 표현하고자 하는 그 부분들,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거기서 이해되지 못한 부분들은 책을 보시면 아마 거기 그 여백들이 메꿔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드라이브 마이카라고. 아, 네. 막 요새 많이 핫한 그 인기가 있는 영화인데 그 영화 보면서 약간 배우의 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게 더 배우에 맞는 영화이기도 하네요. 네. 거기서 아까 침에 그 뭐 맞아 그거야 발견했어 뭐 했던 그 대사도 맞아요. 네, 거기 나오는 거. 네, 드라이브 마이카에서 나왔던 건데 한번 그것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추후에도 사실 이런 프로젝트들이 계속 이어져서 단편 영화를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선님 마지막으로. 네. 아, 오늘 그 토요일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저도 사실 롯데타워 올 때는 굉장히 많은 장벽을 뚫고 와야 되는데 맞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한 얘기들이 아마 앉아서 들으시는 동안에 머릿속에서 좋은 영감으로 더 발전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또 이런 단편을 통해서 재밌는 소재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그때 또 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